자유로운 e스포츠 피퍼는 4 챔피언십 2018 프리시즌 4강전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진 경기는 4강 두 번째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앞서 끝난 그 4강 1경기 예상과는 다른 경기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송세훈 선수 멋진 마무리를 지었었던 4강 1경기였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언리밋을 잡아내면서 한라산 같은 경우는 잠시 제가 또 대기실에서 봤었는데 굉장히 아직도 격양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생각지도 본인들도 좀 생각하지 못했었다라는 것들이 보였었고 특히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송세훈 선수가 각성을 드디어 했다라는 게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상 깊은 이 경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경기를 준비한 선수들도 좀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전략 수비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분명히 실수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점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는 요즘의 추세인데 아마 이 4강 2경기도 그럴 겁니다.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4강 2경기까지 토너먼트를 통해서 미리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한라산이 먼저 결승전에 올라간 상황에서 오늘 퍼스트와 인피니트의 4강 2경기 승자를 기다리고 있는 경기 4강 두 번째 경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네, 우승 후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퍼스트고요. 그 중심은 역시나 원창훈과 변우진 선수가 워낙 좋은 기량들을 온라인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아마추어 팀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아마추어가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인피니트 팀 같은 경우는 PC방 예선에서도 그랬었고 넥슨 아레나 무대에서도 꽤 좋은 적응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신의 클럽의 그 선배들이 좀 무너진 걸 좀 봤기 때문에 아, 여기서라도 올라오고 싶은 생각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8강 조별리그 때부터 인피니티가 보여주고 있는 포메이션의 다양한 변화들 그 안에 이어져 있는 세밀함들 많이 갖춰져 있어서 퍼스트 팀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약점, 당점들을 잘 살릴 만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퍼스트 팀은요, 사실 지금 출전한 8개 팀 가운데 프리시즌 출전한 8개 팀 가운데 구단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 것들 좀 살려주는 경기 내용을 보여줘야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2호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임팩트가 있는 스쿼드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강 2경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변우진 선수와 노상한 선수가 선봉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의 스쿼드 상황 코멘터리 존과 함께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이스포츠 피파워라이프 챔피언십 2018 프리시즌 안녕하세요. 코멘테이터 존의 전수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박주호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앞선 4강 1경기에서 어떻게 말하면 좀 이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4강 2경기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변이라고 하면 이변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4강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은 뭐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어느 누구 하나도 없는 없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팀이 이긴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4강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었을 테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들고 나왔는지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제 퍼스트 팀과 또 우리 인피니트 팀을 만나봐야 될 텐데 첫 출전하는 선수가 다 올킬러입니다. 과연 누구일지 다 아마 아실 텐데요. 포메이션 함께 만나보기 전에 노상 선수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고 가시죠. 네, 노상화 선수의 경기의 흐름이 약간 조금 부족할 때였던 영상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차현우 선수의 공격 작업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노상환 선수가 수비를 조금만 더 중립적인 위치 이제 지금 위쪽에 화살표가 나오는 그 부분에 수비를 위치를 시키면서 상대방의 패스 루트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노상환 선수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상대방의 패스 길을 열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노상환 선수의 포메이션 특성이 이제 공미의 두 명이 좀 빠른 침투를 들어가면 조금 아슬아슬한 굉장히 그런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집중을 굉장히 요하는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커서 수비로 조금 더 앞쪽에 있는 수비로 압박을 둬서 차현우 선수의 드리블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되는 건데 노상환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헤매면서 지금 화쇄표로 나와 있는 이 수비보단 다른 수비로 커서를 잡으면서 찬유 선수에게 패스 길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을 좀 보완을 해야 상대방의 강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뼈 아픈 과거가 되면서 다시 좀 보완을 했기를 바라고 이 첫 포메이션은 변우진 선수의 포메이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포메이션 모양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던 4-4-1-2-1-2 포메이션은 그대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수비에는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말했는데 확실히 신경을 쓰면서 실리를 추구하겠다고 하거든요. 한번 어떨지 보겠는데 투톱과 공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 이제 뭐였죠? 트레지그 호나우두. 선수. 네, 호나우두 호나우두랑 비슷해서 바뀐다고 했는데 역시 네. 조금 비슷해요. 가브리엘 제주스, 맨시티 클래스를 좀 기용을 했습니다. 네, 브라질 선수 출신인 건 똑같죠? 네, 네. 똑같고 그리고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침투 능력이 특화된 선수이기도 하고 상당히 빠른 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른 속도와 함께 크지 않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침투와 높은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4-1-2-1-2에 잘 맞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7 라이브 시즌 오바메양과 17 라이브 시즌 은바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윙 쪽으로 윙포워드로 잘 사용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높은 강화 단계와 함께 변우진 선수는 최전방 그리고 중앙에 밀집을 시키면서 높은 골 결정력보다 속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대방의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줬을 때 은바페 선수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이번 변우진 선수가 한번 기용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백도 비에이라를 제외하고는 다 변경을 해줬습니다. TB 클래스 워커가 또 기용이 되어 있네요. 네, TB 클래스 워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윙백으로 사용을 하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4-1-2-1-2 포메이션에 물론 역습 포메이션이기도 하지만 역습을 당하기도 하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커팅이 좋고 몸싸움이 좋은 비에이라의 뒷공간을 상당히 빠른 워커 선수가 백업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또 라이브 클래스의 워커보다 일단 스탯상으로 훨씬 좋기도 하고요. 센터백으로 확실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모지스 선수도 드리블이 굉장히 강한 선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윙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7단계를 두게 되면 상당히 좋은 체감과 공격 작업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기도 하고 윙백 선수치고는 고유 특성이 상당히 공격적인 특성이 많이 있는 선수입니다. 다이버가 있기도 하고 화려한 개인기도 있고 테크니컬 드리블러도 있으면서 공격 윙으로도 활약을 했던 모지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드리블에도 자신 있어 하는 변우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하는지 경기에서 살펴보시도록 하겠고요. 개인 전술 어떻게 걸어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별로 좀 걸어줬던 개인 전술도 조금 바뀌었어요. 투톱에게 각각 다르게 걸어줬었는데 오바메양에게는 제주스와 같이 DP1 수비 라인 압박을 걸어줬고요. 제주스에게는 뭐 이제 넓은 지역으로까지 함께 걸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바메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윙 포워드에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가기보단 측면으로 빠져서 가브리엘 제주스에게 맞춰주는 네. 그런 키패스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침투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은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PF1 자유로움을 걸어두면서 자유 역할을 걸어두면서 측면으로 벌어지는 오바메양과 제주스 선수에게 뒤쪽으로 따라가서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스루 패스와 그리고 측면에서의 공격 작업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또 워낙에 이제 실제 축구에서도 은바페 선수가 굉장히 경기장을 넓게 쓰고도 빨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좀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난번 포페코가 확실하지 않았던 수미의 푸티를 좀 중미로 올려주면서 또 실점을 좀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 선수 한번 만나볼까요? 노상아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아 선수가 수비에 조금 신경을 써줬을까요? 여전히 일단 4-4-2의 포메이션이고요. 공격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손흥민만 6화에서 7화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급성비 시즌의 라이브 시즌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강화 6단계보다 7단계로 하게 되면 KFA, 네, KFA 클래스의 손흥민 선수 응카의 버금가는 그런 상당히 좋은 능력치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발이라는 메리트도 변함이 없고 좋은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강화에, 노상원 선수 7강화에 손흥민 선수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손흥민과 황희찬을 기용을 해서 사이드를 잘 활용하겠지만 또 뭐 중위에 있는 뿌띠로 중거리도 아마 노려봄직하고요. 이제 뭐 하미데스도 있고요. 굉장히 좀 TV의 클래스 바란도 역시 또 기용을 했습니다. 네, 응카 5단 강화 5단계 응카로 이제 기용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네요. 네, 지금 17라이브 바란 선수의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인기가 많고 마놀라스 선수가 있는데 마놀라스 네. 선수보다도 요즘에 인기가 더 많은 바란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떠오르는 급성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 전술도 살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기용에는 변화가 좀 있었는데 개인 전술은 비슷합니다. 역시 사이드를 활용 잘하기 위해서 황희찬과 손흥민에게 SR1 넓은 지역으로를 걸어줬습니다. 네, 호나우두 선수와 호날두 선수를 측면으로 배치를 시켜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에게 최대한 가까이 붙은 다음에 중미를 이용한 공격 작업과 지공 그리고 컵백 상황을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투톱에게도 역시 수비 압박보단 SR1 넓은 지역을 걸어주면서 공격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을 걸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 하미네스 같은 선수들이 이제 바로 패스를 바로 하지 않고 좀 버텨주다가 수비를 하긴 하고 그 수비의 라인 컨트롤을 잘 해줬잖아요. 이번에도 후방 대기를 걸어주면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후방 대기와 함께 수비 참여도 3을 걸어둠으로써 네, 더블 볼란치의 역할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팀 전술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의 적극성은 생각보다 근데 높진 않아요. 네, 그리고 선수 간격도 좁은 간격으로 좁혀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포메이션을 고려해서 간격을 많이 좁힌 다음에 상대방의 침투를 많이 차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속도나 패스 부분에서 조직적으로 혼합과 보통 속도로 가게 되면서 좀 안정성을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우진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올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펄스 선수들이 모두 다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고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공격 부분에서도 혼합 패스와 네 그리고 혼합 크로스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노상환 선수와 변우진 선수의 좀 포메이션과 개인 전술, 팀 전술까지 함께 살펴봐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4강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선수들 기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짚어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이 선수도 보여드리고 싶고 이 선수도 보여드리고 싶고 막 그렇죠? 네, 아무래도 새로운 시즌, 새로운 클래스의 선수들이 맞아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고 네. 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새로운 또 음바페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또 기용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 노상화 선수와 또 변수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좀 경기를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경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얀 팀의 선보적 경기입니다. 변우진 선수와 노상환 선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우진이 경기 준비합니다. 네, 변우진 선수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선수면은 분명한데 본인 스스로 약간 자신감이 붙지 못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의심하는 점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번 경기 이후에 굉장한 자신감과 실력적인 측면까지 모두 다 되찾았기 때문에 오늘 퍼스트팀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이고 그 선수가 선봉으로 나섰습니다. 올킬은 했습니다만 골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가 굉장히 화끈했었기 때문에 변우진 자신감 더 올려도 될 것 같은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노상환 선수. 노상환 선수 역시 지난번 경기 그리고 여러 경기를 통해서 무려 5승 2패 네. 굉장히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조별을 차지했었던 이 챌린저스와의 정상민 선수와의 경기만 제외하면 그 외의 경기들에서 모두 득점을 올려주면서 특히나 포메이션이 4-4-2 수비형 미드필더 두지 않는 공격적인 4-4-2 전형으로 나서면서 노상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오늘 3봉으로 나선 기세 또한 노상환 만만치 않기 때문에 멋진 경기를 보여줄 거라는 예상 듭니다. 실질적으로 정성민 선수에게는 돌려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패배 그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노상환과 변호진의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진과 노상환의 경기입니다. 아마추어로서는 뭐 실질적으로 뭐 경험도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아마추어적인 그 경력으로서는 유일하게 지금 4강으로 합류한 인피니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피니트 팀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가 있는 게요. 지금까지 뭐 반란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뭔가 정말 제대로 된 프로팀을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긴 했거든요. 퍼스트 팀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보강을 하고 등장했던 오늘의 경기인데요. 네. 일단 노상원 선수는 측면적인 풀백의 공격 지원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인 즉슨 변현주 선수의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를 벗어나기에 사이드만큼 좋은 공간이 없거든요. 네. 중앙을 피해서 공격 전개하는 게 노상원 선수의 포인트고 변현주 선수는 반대겠죠. 중앙 지역에서 어떻게든 공격 전개를 풀어나가는 게 이번 경기의 핵심입니다. 가운데가 굉장히 두터운 변우진 선수인데 제수스를 비롯해서 은바페, 킬리안 은바페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강한 공격 자원을 준비해놓고 있는 현재 변우진인데요. 변우진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은바페도 그렇고 지금 제주스도 그렇고 다 테크니컬 드리블들이 있거든요. 드리블! 기술적인 슈팅까지 변호진 한 템포 빨랐습니다. 드리블에 대한 장점도 있는 선수인데 침투하고 있는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굉장히 향상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런 점들이 변호진 선수가 무서운 점이거든요. 워커가 뒤쪽으로 30호를 잡아봅니다. 은바페가 올립니다. 뒤에서 비에라! 이것도 완벽하게 설계된 크로스 패턴이었는데 잘 막아줬었고 이걸 또 살리는 손흥민 강화 7단계의 위력을 또 보여주네요. 노상환 자 길게 밀어줍니다. 노상환 선수가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신내면서 공격하다가는 또 순간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커팅당했을 때 오히려 역습이 위험해집니다. 야 그렇습니다. 황희찬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버텼죠. 잘 찔러줬습니다. 황희찬의 뒤쪽으로 길게 갔을 때 크루트와의 폼은 포근했습니다. 과감하게 안 해요. 일단 중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서로 알다 보니까 사이드 공간에서 공간 창출이 되면 크로스까지 확실하게 이어가면서 피니시 작업 만들어줍니다. 오바메양인데요. 밀어줬을 때 이미 제주스는 측방 납법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제주스가 강화 5단계인데요. 민첩 밸런스가 각각 104, 104의 스탯을 보여줍니다. 네.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제주스가 방금처럼 넘어지면 거의 파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파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볼을 전개합니다. 짧은 지역, 좁은 지역의 오바메양의 패스. 네. 이게 좁은 지역으로 갔었을 때 공격 쪽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수비 상황에서 커서를 돌릴 때 혼란이 많이 야기됩니다. 아, 그렇겠군요. 예. 네. 해서 이제 수비 지역에서 어떻게든 혼란을 만들려고 이렇게 짧게 예, 솔마를 잘게 썰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자, 하지만 그 장면에서 한번 버텼습니다. 노상원 아래쪽으로 공간 한번 봤습니다. 마프티가 읽고 있었네요. 사사이 포메이션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찬스에서 천천히 가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비는 두텁거든요. 이겨내요 오바메양. 그렇죠. 몸싸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고요. 자, 그래서 한번 버텼습니다. 고레츠카가 뒤쪽에 약간의 공간을 둔 채 들어옵니다. 마프티입니다. 마프티가 안쪽으로. 제주스! 예, 첫 번째 슈팅은 너무나도 얌전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침투와 관련돼서 제주스는 뭐 작은 호나우두다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는 일반 유저분들의 호불호도 있었었는데 호감도가 네. 있었었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공간 창출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브리엘 제주스죠?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호나우두 대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주스이기 때문에 특히 드리블에 자신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애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싸진 않습니다만 그만한 그렇죠. 값어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제주스입니다. 네. 자 이번엔 손흥민 좌측 노상환 준비. 아 산두르기 막힙니다. 네. 먼저 워커나 발렌시아를 많이 활용하지만 이 방금 보였던 알산드로는 피지컬이 좀 더 특화되어 있죠. 오 은바페가 견디네. 은바페 밀렸죠. 네. 자 그 상황에서 일단 정당한 수비로 판정. 미스가 많이 나고 있지만 저 컨셉 자체가 변희주 선수가 노리는 거거든요. 네. 오 잘 질렀어요. 황희찬의 스피드가 삽니다. 우측 측면에서 준비합니다. 황희찬. 자 뒤에 크게 손흥민 선수가 멀리 돌았는데요. 순간적으로 수비 커버가 좋았기 때문에 몸싸움을 버텨냈거든요. 아 여기서 뒤로 한번 돌아봤는데요. 자 수비에게 맡기면서 변우진의 역습 찬스. 네. 오바메양. 제주스 오바메양 일단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바메양 뛰고 그 공간을 이선 자원들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오바메양 그리고 아래쪽 뛰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굴리트는 위쪽 아래쪽에서 예 장면을 봤습니다만 짧게 제주스 쪽으로 넘어가는 패스를 읽고 말았습니다. 노상환. 변우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침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안 풀린다라는 표정이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후반전입니다. 0-0 상황이 이어집니다. 네. 개인 전술을 걸어놓은 것만 봐도 제주스가 중앙에서 침투해주고 오바메양이 뒤로 돌아가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좀 안 나오면서 변우진 선수의 공격이 좀 안 풀리고 있거든요. 일단 중앙적으로 뛰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노상환의 대처도 좋았는데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일단 은바페가 오바메양과 함께 침투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 제주스. 약간 일레귤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잘 버텨냈었던 노상환. 그러니까 방금 상황도 사실 바란이 뺏어내긴 했지만 제주스가 버티는 상황이 사실 인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민첩 밸런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짧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면서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 깊게 손흥민이 뜁니다. 손흥민 강화 7단계의 손흥민. 자, 비에라가 대기 뒤쪽에 산드루로 커서잭. 어, 그리고 다시 한번 깊게 잡아줍니다. 쿠르투아. 노상환 선수가 지금 전반전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과감한 플레이들을 제주스죠. 팀페이죠. 좋은데요. 자, 올려줘요. 제주스 오바메양. 오, 쿠르투아. 야, 쿠르투아 이 맛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워서 손을 길게 뻗었습니다. 판단도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왔었던 그 쿠르투아의 판단 덕분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어? 자, 제주스를 눈에 많이 띄는데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오바메양. 제주스가 또 침투하면서 라인 그냥 한번 만들어냈고요. 자, 부티가 볼을 잡고 중앙에 오바메양 슈팅 전에 이번엔 잘 수비해냈었던 노상환. 푸티가 공을 잡았을 때는 패스길 차단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중거리 슈팅 능력이 가능해서 이런 점 때문에 노상환 선수의 수비를 했을 때 약간 고민하거든요. 워커. 워커가 이제 중앙 수비수였겠죠. 이야, 완전 바뀌었죠. 이쪽도. 이거 완전 거의 택다운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워커. 아, 이것도 실수. 푸티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워커가 중앙 수비수였는데 사이드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중앙적인 크로스 각도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코너킥 찬스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누리고 있는 노상환. 노상환 역시 굉장히 좋았는데 날카롭게 지나갑니다. 와, 노상환 선수가 지금 무섭게 몰아치고 있어서 변우진 선수의 표정만 봐도 약간 긴장한 듯한 게 좀 보이거든요. 자, 많이 당겨진 공격수를 바라보면서 중앙으로 한 번에 넘겨줬습니다. 자, 일단은 변우진도 신중하게 경기를 좀 전개하려고 있습니다. 변우진 선수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역시나 노상환 선수가 4-4-2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 전개를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변우진 선수가 약간 당황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죠. 네. 그리고 달려 들어가고자 했었던 달려 들었으면 좋겠다는 선수들이 아직까지 잘 못 들어갔는데요. 네, 아래쪽에 제주스가 공간 열렸어요. 오바메양이 공 잡았을 때 은바페와 제주스가 순간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푸티 열렸네요. 현란한 푸티, 푸티 뒤쪽 오바메양. 결국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공간 창출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이제 공격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순간적으로 푸티가 들어갔을 때 협력 수비가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바메양이 공간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변우진 선수가 본인의 장기를 잘 보여줬어요. 드리블로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골 각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변우진, 노상환이 굉장히 좋은 공격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골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우진의 골로 인해서 1-0으로 변우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골문 앞에서의 침착함. 이런 거! 좋아요! 기가 막힌 얼리 크로스! 자, 이런 장면들을 노상환이 연달아 시도를 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꽂았어요. 이게 포메이션에서 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4-4-2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지 않고 중앙지역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일직선 침투를 앞을 향해서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 얼리 크로스의 타이밍까지 딱딱 맞아떨어지는 노상환 선수의 공격 전개였었죠. 어렵게 골을 변호진이 넣었는데 노상환이 쉽게 돌려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좀 허를 찔렸죠. 얼리 크로스 같은 경우는 현재 피파 온라인4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워크로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노상환 선수가 골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구를 확실히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비 지역에서의 집중도가 노상환 선수가 괜찮아서 공간이 안 나거든요. 오. 아, 굴리트까지 속여버렸네요. 자, 하지만 중간 차단 여기서 골을 잡았습니다. 찔렀네요. 호나우두. 호나우두 우리 골키퍼. 야, 이거는 쿠르투아의 반응 속도가 한번 살렸네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칩슛을 했을 수도 있었던 거고 꺾어서 지금 슈팅까지 한 건데 역시나 쿠르투아의 반응이 좋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짧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길게 뒤쪽으로 올려줬습니다. 쿠르투아가 오늘 양쪽에서 모두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심년 감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우진 선수. 자, 끝나지 않았어요. 푸티 뒤쪽으로 찔러줍니다. 하지만 두 개의 키를 섞어줬던 패스는 정확도 약간 약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스피드. 황희찬입니다. 황희찬이 그대로 올렸는데요. 뒤쪽 쿠르투아가 잡아냅니다. 네. 아, 급여 좀 올려야겠는데요, 쿠르투아. 그렇습니다. 충분히 올라가도 될 만한 영향가 있는 선방들을 보여줬고요. 네. 아, 양 선수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연구된 플레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경기 수준이 높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장면에서 볼 것들이 많은 양 선수의 경기인데요. 자, 연장 전반전 다시 한번 노상환이 준비합니다. 화끈한 공격력과 슈퍼세이브들을 보다 보니까 와 진짜 쿠르타의 이런 능력치 여기서도 워커는 사실 몸싸움에서 큰 강점을 보여주진 않는데 변우진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 커서 먼저 잡고 커서 수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비가 성공이 되는 거고요. 오바메 뛰죠! 자, 투투! 오바메양! 자, 오바메양이 한도 쐈을까요? 몸싸움! 네, 이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명의 중앙 수비수가 따라 붙은 게 중요했습니다. 한 명만 있었으면 방금 오바메양이 몸싸움에 밀려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퍼스트 터치부터 이미 속도가 좀 줄어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은 변우진도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1대1 상황에서 연장 전반전의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네. 말디니 1대장다운 모습과 바란도 스피드가 좋은 장신에 비해서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런 수비를 보여줬었고요. 자, 아래쪽 크게 도는 선수 봐야 될 것 같아요. 킹크로스를 계속 노려주고 있거든요, 노상환 선수가. 자, 등지면서 다시 한번 황희찬에게 넘어갑니다. 안쪽으로 찔러줬는데요. 지금 아래쪽에서 손흥민이 완벽하게 좀 비어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골을 길게 연결해주기엔 약간의 무리가 있었고요. 자, 모지스. 자신이 주로 쓰고 싶었는데 일단 모지스에게 공이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수스가 한번 밀어줬는데 오바메양이 한번 버텨줍니다. 음바페, 오바메양 그리고 가브리엘 제주스까지 뛰는 상황이 됐었을 때 노상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 불안한 건데 일단 그런 첫 번째 1차 저지 작업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노상환 선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바람에 일단은 속도가 나지 못한 변우진 역시 한 골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속도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4-1-2-1-2는 네. 네, 그 속도를 잘 죽이다 보니까 베른 선수의 공격력이 좀 무뎌져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찬스, 이번엔 다시 한번 노상환인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글쎄요, 그 마지막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간까지 왔었을 때 그 한 번의 터치, 이런 실수가 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커팅했을 때 빠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런 실수는요 보통 4-1-2-1-2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실수인데 자신의 템포에 자신이 취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거를 완급 조절 한번 하는 게 중요해요. 변우진 선수 입장은. 자, 일단 여기서 휘슬을 울리면서 기회는 노상환. 아, 제주스 정말 매력적인데요. 자, 애매한 가격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 위쪽으로 그렇죠? 가도 되지 않나 안 하냐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스 오늘 좋았습니다만 기회는 풀. 여기서 워커 한 번 더. 역시 제공권의 약점이 좀 있죠. 네. 네. 저 한 명이 누워 있는 상황인데 약간 공간이 비었는데 네. 파울을 일단 그냥 선언한 것 같습니다. 네. 뿌띠가 아주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노상환. 어쨌든 변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공격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패스 주면서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는 변우진 선수의 그런 굉장히 좋은 시야로 뭔가의 장면을 만들어 내봐야겠죠. 뿌띠, 굴리트 공격 지원 좋았고요. 아래쪽 공간을 만들어줬죠. 뿌띠 견디는 건 뿌띠. 아, 하지만 두 명의 사이에서는 그 버팀도 없었습니다. 우리 1분의 추가 시간인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휘슬. 이렇게 첫 번째 경기부터 승부차기입니다. 확실히 4강에서는 이제 지면 탈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 경기에서도 그렇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모습들이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좀 조심히 플레이를 하고 있죠. 순서 네. 다시 한번 조율하고 있는 양 선수. 맞습니다. 일단 뭐 결정력이 높은 공격수들을 많이 보유한 양 선수의 스쿼드라서 또 강화도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퍼스트 팀도 구단 가치가 높지만 인피니티의 3명의 선수도 구단 가치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굴리티의 첫 번째 슈팅 그리고 반대편 골망을 가립니다. 변우진 노상환의 선택 코나우드입니다. 노상환 선수도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승부차기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반대편 좋았습니다. 1-1 가브리엘 제수스 오늘 상당히 좋은 침투를 보였던 변우진의 카드. 네. 원래 이제 경기에서 좋은 활약 보는 선수들은 승부차기 실축을 한다라는 징크스도 그렇죠. 있는데요. 네. 호날두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네. 노상환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슈팅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자신감 있는 승부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지스가 새로 영입한 선수의 슈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노상환 하미레스. 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었는데요. 오바메양입니다. 변우진. 막히면서 막아내네요. 이러면 거의 기세 넘어 갔습니다. 오늘 노상환의 크루츠와 굉장한 선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슈팅은 그대로 골망을 가리면서 인피니트가 먼저 1승을 기록합니다. 야, 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변우진 선수의 제주스의 슈팅과 또 이어진 셀카볼의 오바메양 슈팅을 연달아 막아냈었던 필드 상황에서의 쿠르투아 결국 승부차기마저도 선방에 내면서 막아낸 쿠르투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우진이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스쿼드를 많이 변화해서 들고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 카드 어느 정도 반적 한 절반의 성공만 남긴 채 약간은 좀 아쉬운 패배를 연결이 됐네요. 제주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었지만 노상한 선수의 4-4-2 포메이션을 상대로 뭔가 속도감 있는 플레이로 역습 찬스를 노려봤었어야 되는데 노상한 선수가 상대적으로 그걸 굉장히 속도를 잘 줄여줬었고 변우진 선수 본인이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전혀 나오질 못했었거든요. 네. 네. 아 일단 제주스의 활약이 경기장 안에서 이게 가장 결정적인 네, 장면이었어요. 이게 안 들어가네요. 네. 키퍼가 좁혀줬었던 골각을 좁혀줬었던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컨트롤이 좋았었죠. 자, 이 크로스. 네. 아 이것도 대단하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크로스 패턴을 통해 상대방의 공략을 하려는 노상한 선수의 의도가 아주 노골적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 너무 잘 막아줬어요. 자 골망을 흔들어내었던 슈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승기를 잡는 듯한 변우진이었는데 노상환도 날카로운 공격 계속 이어갔죠. 네. 얼리 크로스로 완벽하게 허를 찔렸고요. 이런 식의 공격 패턴은 사실 변우진 선수도 연습 상황에서 많이 겪어보질 못했었기 때문에 약간 허를 찔렸죠. 맞습니다. 양 선수 모두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가 있었었는데 쿠르투아의 빠른 반응 속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고 이게 모지스가 기본적으로 수비수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오늘 앞선 뭐 얼리미티드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수비수가 실축하는 장면을 오늘 많이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고레츠카 역시 페널티킥이 6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간중간에 좀 애매한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면 때문에 순서를 좀 뒤바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네. 생각들도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첫 번째 선봉 대결에서는 아, 노상환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